안녕하세요, 드로시입니다. 안녕. 짠.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가리비 당면 볶음. 이거는 오즈분께서 메일로 레시피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예전에 보내달라고 말씀드려갖고 보내주신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중국당면 3개를 보내드렸었죠. 목소리가 약간 이상한데 아직 감기가 낫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가구가 몇개 들어와서 아직 완성된 건 아닌데 들어와서 한번 시험 방송을 해보고 싶어서 욕심을 부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당면이랑 가리비, 그리고 다진 야채, 그리고 간장, 굴소스, 올리고당을 넣고 볶은 거고요.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보내주신 레시피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약간 저는 볶음 요리할 때나 후추를 굉장히 많이 넣거든요. 근데 레시피에 후추가 없어갖고 1도 안 넣었어요. 그래도 맛있네요. 굴소스, 간장, 올리고당 그리고 청양고추. 저는 깻잎도 좀 넣었어요. 버섯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버섯. 야채 6그램, 가리비, 달큰함 너무 좋아요. 거기다가 청양고추의 매콤함이랑 깻잎의 향 상큼함. 맛있다. 맛있다. 레시피 주신 분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잘 먹었어요. 간장, 올리고당, 굴소스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청양고추랑 캣잎향 살리는 건 그런 것밖에 없었고. 근데도 굉장히 다채로운 맛이었습니다. 짜지 않았고요. 간장 3스푼, 처음에 2스푼 넣고 굴소스 반스푼, 올리고당 1스푼 넣고 하다가 나중에 면이랑 가리비 넣으면서 간장을 1스푼 추가했어요. 싱겁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그리고 청양고추의 칼칼함이 뒷받침해주고 깻잎향이 또 뒷받침해줘서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당면의 쫄깃한 식감이랑 야채의 조금 아삭아삭하고 달큰한 맛과 식감들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다음 김치는 사랑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제 또 며칠 만에 돌아왔었어요. 또 이제 며칠 만에 또 오겠죠? 아직 몸 상태가 낫지 않았어요. 근데 주말 동안 병원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동맥에서 피를 뽑고 여기서 동맥에서 피를 뽑다가 실패를 해서 이쪽 동맥에서 피를 뽑고 여기도 피를 뽑고 하는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 이제는 많이 나아졌고요. 그래서 비집고 들어와서 시험 방송 한번 해봤고요. 그 안에 또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거를 찍으면 어떨까 해서 한번 요 가리비 우동, 가리비 당면 볶음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랑 여기 이제 가구를 샀는데 아직 위에 올릴 것은 사질 못했네요. 차차 해야죠. 더 이제 방은, 스튜디오는 조금 더 꾸밀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실버 버튼 있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는 요런 것도 받았어요. 자, 언블리버블이죠?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파 보니까 건강한 게 정말 최고더라고요. 여러분들, 뭐든 질병에서 강해지시고요. 면역력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전 가볼게요. 그리고 이거 진짜 맛있었어요. 레시피는 제가 아까 보내주신 메일을 캡처해서 올려드렸죠? 그거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스탑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저 가보겠습니다. 안녕, 오즈 여러분, 사랑해요.